남사고 예언서 성운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운론, 성스러운 운을 논한다. 선운 정상 재선 출세, 신선의 운, 천상의 모든 신선이 나오는 세상이다. 삼지재갈파란신, 38로 가, 모두 도품은 38선 한국의 믿음이다. 38총림운기, 38은 푸른 목자, 목자의 운 기운이다. 10승대왕 성주, 10승의 대왕은 성스러운 주, 두 백라의 신선의 성인은 미륵세존 삼신대왕, 미륵세존과 삼신대왕이다. 삼풍도사 출연, 38선이 풍년의 길 스승으로 출연하여 서기 라엘의 기운이 동쪽 신선으로 오는 백호의 운이다. 청림도사, 푸른 숲을 목자, 목자의 길 선비, 목토 재생 정성, 목자, 토끼띠로 다시 낳는 정시, 피가 흐르고 길 중의 살아 숨쉬는 성스러운 스승, 계룡 38의 달 벼락의 하늘, 38의 푸른 참사람, 금 비둘기, 목자, 토끼, 쌍궁을 깨닫는다. 38선으로 가는 목자, 신선의 운, 숨쉼의 푸르름의 푸르다, 깨뜨린다, 숨쉼의 달 하늘, 동방 일인 출세, 동방의 한 사람 낳는 세상이다. 작은 나무 많이 쌓는 만성의 곳이다. 감나무 마당 목자 얻는 운이다. 생명나무가 있다. 흰 얼굴의 하늘이 부리는 검은 처음 태초의 장군이다. 저울대를 눌러 살핀다. 사람의 마음 변화를 심중선악 판단, 심중의 선악을 판단한다. 가는 털로 다스림이 아니다. 다르다. 숨기고 숨은가는 감로여우 보은대사, 단 이슬 같은 비, 보배의 은혜의 큰 스승이다. 정두령 비출, 정의 길 영묘히 날라난다. 뇌성 병력 번갯불 빠르다. 1차, 2차, 다시 3차. 자줏빛 아름다운 노을, 누런 안개 불타는 중에 세상을 구하는 주 구세주 강림하시네. 38선의 수를 정하니 모두 신의 발금이라. 각각 거느리는 신병들을 총합하여 거느린다. 선비의 길로 다시 정하는 선유불. 하늘 아래 그럴들 밝게 처음으로 비로소 어긋난다. 예의 동방 호남, 예의 동방 호수의 남쪽, 사람의 왕, 숨쉼을 온전히 잇는 그물의 도다. 길로 통한다. 하늘과 땅에 없는 형상 바깥 것, UFO. 38선의 한 사람 말세에 탈급한다. 하늘 그롤의 재주의 수 쫓아 어찌 그곳에 황후 막힌 방에 출몰할 때한 마음으로 화합한 것은 바르지 않다는 참사람. 끝을 돌아보고 합의라는 참지인인 길을 찾는 군자, 길을 닦는 사람,
땅의 계용, 차가운 마음의 세상 일들, 죽음의 끝, 생의 시작에 이르는 때다. 영생으로다 이제 영생의 시대로 돌입하는 것입니다. 죄치 오고 그늘이 물러나는 세상의 운이다. 물러나는 신선의 운이다. 백보자 심판, 백의 보배 자리는 신의 판단이라. 비례 물시, 이제 물청, 아닌 예이다. 아니 보냐? 아닌 예다. 아니 듣느냐? 들으냐? 선성 예언 명시, 먼저 성인의 예언에 명시된 내 원수를 사랑하라. 절대적 비폭력을 가르침으로 하여 역천자 망, 하늘을 거스르는 자는 망한다. 음양 목전 계수변, 음양 남북의 목자의 밭에 어찌 새가 물가에 탈퇴관가, 벗고 물러나라, 관직을 집으로 가라. 21초 애호자망, 이 십자를 일요일 초에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는 망한다. 말세 군자 명심, 말세의 군자 명심하라. 없이 말라, 밥 아니다. 지나간 과거사를 들추어 말하지 말라. 밥 아닌 밥이 오는 운의 일이다. 쫓는 귀신의 자, 짐진계로 가는 것이며, 물불을 가리지 못하는 참된 것의 역청자이며, 알곡에서 천리를 날아간다. 송구 영신 차시대, 본래는 지난 것 맞이하는 새로움에 이르는 시대, 천하 만물 변화, 천하 만물이 갑자기 변화된다. 하늘이 더한 세월, 사람이 더한 목숨이다. 춘만 건곤 복만가, 봄 기운이 차니 하늘이 땅의 복으로 차는 집이다. 원득 삼산 불로초, 원함을 얻는 삼산의 불로초라. 대원 고당 학발친, 절하고 바치는 높은 당인데, 학의 터럭처럼 지나네. 당상 부모 천년수, 당상의 부모 천년의 수명이라. 슬하 자손 만세영, 슬하의 자손 만세를 꽃피우는 입춘 대길 전, 드는 봄날 큰 기람을 전한다. 건양 다경, 세우는 볕 두톤 경사에 아카 유선일, 악이 되어 선을 위한다. 천수 대명 입춘, 하늘에서 받은 대명을 세운다 봄날을. 노소 남녀 상하 계급, 유무식 막론하고, 생명의 길 깊은 소식, 불원 천리 전하네. 스스로 혼자 10명씩에게 전하니, 10명이 100명에게 전해지고, 100명이 전하니 1000명에게 전해지고, 1000명이 전하니 10000명이 되고, 하늘 아래 모든 백성에게 전해진다. 영원 묵은 꽃빛이네. 비로소 을을 안다. 십방의 승지를. 순발들어 하늘 만세를 부르네. 이렇게 교감남사고 예언서를 풀어드립니다. 이를 밝게 보시고 이에 따라 이르시길 바랍니다. 38 아리랑 동산에 참여하는 것이 인류 구원의 방주에 드는 것입니다. 이에 이르는 마음은 돌아오는 목숨의 예도입니다. 이상입니다.